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심화주제 시간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시리즈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네. 미시 전공 둘이서 맨 요즘 거시 이슈여가지고 예, 예. 그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예. 지난번엔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어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와, 뭐 궁금합니다, 정말. 아, 예. 결론이 나나요? 어찌 보면 뭐 이미 알고 있는 뭐 우리 시간이 그렇지만 예. 그 경제학적으로 또는 최근의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현재 가장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네. 그 상승률. 아이고. 그래서 OECD 예.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 미국, 그럼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전반적으로 그 최근에 아주 급상승을 한 그 2016년부터 2022년 9월 또는 10월 자료가 나온 대로 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22년 8, 9월에 들어서 OECD나 유럽은 아직도 계속입니다. 네, 아직도 그냥 계속해서 특히 그쪽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0% 막 이렇게 네네 그 에너지 그 가격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뭐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꺾일 느낌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 뉴스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지난 6월 7월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9.1% 찍고 나서 네네, 지금 7.7% 꺾이는 추세가 이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10월 달에 그는 예상한 것보다 그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아져서 그래서 아, 진짜 꺾이는가 보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도 약간은 이제 꺾이는 느낌이 이제 뭐 우리가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미국만큼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 좀 꺾이는 느낌이 있고. 일본은 여전히 2%대. 네,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쓴다, 우리는. 그냥 막 반갑다. 예, 네, 네. 오히려 반갑다. 그렇죠. 그래서 막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자율도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고작 한 3% 정도 되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럽이랑 또 다른 데가 조금 다른 이유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 바 그래프가 그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OEC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의 그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높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곡물 가격. 이 식품 물가가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식품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에너지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그 그러네요. 경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보면은 뭐 영국,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들이 특히 네. 에너지 관련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 캐나다는 그 정도는 아니긴 네네, 하네요. 네네. 네. 그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고 근데 예. 얼마 안 된다고 해도 프랑스도 20% 가까이 예, 되기는 예. 합니다. 네, 일본도 워낙이, 상당히 워낙이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정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덜 그렇게 예, 보이는데 프랑스가 사실은 예. 원전을 여전히 많이 맞습니다, 쓰는 네. 나라였고 독일은 네. 그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 늘리면서 네. 그 플럭추에이션을 그 보충하기 네네. 위해서 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취약해졌네요. 네. 예. 아무튼 현재의 그 가장 업데이트된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난 6월 달에 IMF에서 이제 나온 칼럼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두 분의 IMF 경제학자가 이제 쓴 그 칼럼인데요. 6월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일부분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분석을 하고 이거를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전망을 요약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다섯 가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요인을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그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인은 공급망의 애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이 공급망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뭐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아예 그냥 안 없는 하고, 거나 마찬가지 예, 수준으로. 그 중에 망한 예, 예.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망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예. 많이 얘기를 했죠. 예, 특히나 내구재,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의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좀 좋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못 사고 한 1, 2년 못 사고 있다가 아 이제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막 사가지고 쟁여놓자 이런 이 사재기 뭐 패닉 바잉이기도 하고 사재기도 하고 이런 수요까지 겹쳐서 그게 이제 수요를 밀어올리는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그래서 뭔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망의 애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애로 수준을 보여주는 네. 그림인데요. 이 제일 이제 쉽게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네. 내지는 아시아, 우리나라 포함이죠. 네.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으로 갈 때 며칠이나 걸리나. 아, 시간이군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때 며칠이나 걸리나. 그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동쪽으로 약간 약간 옅은 색, 푸른색이 네네. 그 그러니까 유럽으로 여기서 갈 때. 유럽으로 가는 네네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진한 색이 이제 그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예, 쪽으로 예, 가는 거. 예.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이걸 예. 보시면은 제일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보통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렸는데 네. 이 양쪽으로 가는 게 예. 이게 계속 올라가서 120일이 막 넘고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22년 초에는 그 120일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4개월. 예. 예. 그래서 피크로 쳤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 4월입니다. 4월 이후로 그 정점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유럽 쪽이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아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다 내려가지는 않았고 예전 상태를 회복하지 예전 상태로 못했고, 회복이 되려면 19년도 상태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예, 예. 좀 걸리겠지만 이 공급망의 애로가 찬찬히 풀리고 있는 중이다. 2022년 4월을 정점으로 그렇군요. 풀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중요한 요인인데 풀리고 있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저는 주목을 못했던 부분인데 상품 수요의 증가와 상대적인 서비스 수요 정체라고 이분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수요가 급증할 때 주로 어디로 수요가 급증을 했냐면 물건 쪽이군요. 네, 내구재. 차량이라든지 무슨 뭐 가구라든지 하여튼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돌아다니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구재 소비가 중요한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단기적일까?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알아낸 사실이 요분들이 칼럼을 쓴 거는 6월 달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난 미국에서 계속 그래서 상품 물가는 엄청 빨리 올라가고 네.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지난 22년 9월, 10월 이때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걱정이 사람들이 다 제일 걱정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서비스도 올라가? 큰일 났네. 다 올라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걱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CPI가, 그러니까 예. 그거 아닌가 보다. 다행인데. 다행이다. 그래서 희비가 요 몇 달 사이에 엄청 우리는 사실 크게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희비가 많이 교차하고 있었던 디테일하게 보면은 예, 서비스 예. 가격이 올라간 게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비스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걸로 이제 간주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도 네. 그 컨퍼런스 참여하셨지만 네. 이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금융학회하고 예, 예. 공동 주관했던 컨퍼런스에서 이거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네. 안 돌아오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맞습니다. 붙어야 네네.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서비스 수요가 회복되는 거에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그 노동의 네. 공급 속도가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네네. 데이터를 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정점은 꺾인 것 같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서비스 관련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용이 네, 빨리 살아나지 않는 것 그 같아서. 서비스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비스의 공급 요인이고요. 수요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가 상품적으로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요인이 없었다면 서비스 물가는 정체 내지는 오히려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만 올랐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서비스 물가마저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의 고착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역시 잘 아시다시피 확장적 재정 정책인데요.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엄청나게 이제 풀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풀면 뭐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 코로나 기간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저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기가 되니까 이거를 쏟아져 나와서 이제 소비로 전환한 부분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속을 시키는데 뭐 또 코로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출은 계속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돈 더 쓰겠다고 막 계속 얘기하고 바이든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얼마나 계속될 건지는 사실은 정책 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노동 공급 충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그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상태고요. 다른 국가, 특히 선진국일수록 먹고 살 만한 나라일수록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아예 그냥 일하지 말할까? 그냥 아유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건가요? 네, 일 안 해도 된다는 네,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일을 안 해도. 근데 네. 일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쉬어보니 좋더라. 뭐 네, 깨달음이 좋은 점도 왔는지. 있고 아 다시 난 일 못하겠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다시 오피스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네.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네. 다시 돌아가서 일하기는 싫다. 재택근무 네. 계속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끝나면 금방 그래도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최근에 나온 페이퍼에 따르면 그 레리 서머스도 포함되어 있는 페이퍼인데 논문에 의하면은 각종 지표를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생각보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 압력이 좀 생기겠네요. 이게 이제 단순히 좀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 요인은 뭐 너무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가격 인상. 지금 아까 보셨지만 에너지 곡물 가격 인상이 주범인데. 마침 이 두 나라가 에너지의 주 생산국, 곡물의 주 생산국, 원유, 천연가스, 막 어렸을 밀. 때 그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네.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네, 네. 특히나 사실 뭐 선진국은 그래도 먹는 게 그 정도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식량 값싼 식량을 수입을 못하면 네, 뭐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압박으로 작용. 이런 다섯 가지 요인이 이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이 그림은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으로 치면 뭐 서비스랑 그 이 상품으로 나눠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뭐 결국 공급도 줄이고 수요도 늘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근데 그 효과가 서비스보다는 상품에 더 크다라는 걸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퀘스천은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요인들의 상당수가 일단은 그렇게 장기적인 요인들은 아닌 게 많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으나 단기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요인들을 대응을 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결국 키는 중앙은행이 잡고 있다 이렇게 이분들이
IMF라서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이게 통화 근데 뭐 지금 보면 그렇죠 뭐 네네, 예, 실제로 물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영향을 네,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요인이 섞여 있는데 이 단기적 요인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지 아닐지는 결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이분들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놔둘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달라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실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래 뭐 인플레이션을 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 목표다. 훨씬 적극적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성공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유지를 꼭 해내겠어.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OECD로 보면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 레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튀르키예가 지금 난리죠. 난리죠. 지난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그런 나라는 뭐 인플레가 좀 일어나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을 평균 2%로 잡고 있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사실 꼭 2%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전에도 사실 심한 시간에 네. 주제 시간에 이걸 다뤘었는데 그 네. OECD 경제보고서에서도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2%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네.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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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런 편향성을 여기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2%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금과 옥조도 아닌데 다 2% 이하에서는 뭐 아 그래 인플레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이러다가 2%가 넘어가면 다들 막 예예 전전긍긍하면서 꼭 2%로 이런 태도가 그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은행이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엄청 그 노력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미 좀 설명을 드렸죠. 어떤 건 단기적이고 어떤 건 좀 장기적이고.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봤을 때 네네. 그 운송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죠. 있다. 정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 네. 공급망 정책은. 적어도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 해소됐다. 네네. 네네. 예. 아직 남아있지만 얼마 안 남았다. 예. 역사적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아마 이 효과가 그 2년 이상 계속되는 거는 뭐 어렵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거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틀릴 수 있는 요인은 경제 불황에 대한 그 지금 벌써 압박이 좀 있잖아요. 그쵸. 저부터도 아 이게 무조건 뭐 인플레를 잡는 것만 뭐, 가는 게 정상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죽고 인플레 잡으면 그렇죠. 무슨 소용이냐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태도를 바꿔서 이게 그러면은 좀 인플레가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팩터가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재정정책. 그러니까 확대 재정정책 기조가 그동안 돈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되면 뭐 한쪽으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엑셀을 다른 쪽에서 계속 밟고 있으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그거를 사람들이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뭐, 인플레가 일어나든 말든 정부가 계속 돈을 쓰겠구나 하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의외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보기 싫으면,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해야 될 건데, 그게 빅 퀘스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좋은 일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네. 허용하는 분위기가 너무 고착이 되어서 지금 와서 이거를 우리 이제 허리띠 조여야 돼 라고 네. 얘기하는 게 잘 말도 안 먹히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인기가 없고 사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다지고 또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레벨을 사실 그렇다고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까지만 사실 약간 지속돼도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4% 5% 정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잘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다. 정책 당국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라고 네. 하는 건 미국 행정부와 페드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네. 외의 요인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구독, 좋아요, 네.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